네, 한투증권 박지현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 야구하셨다고 들었어요. 요새는 주말에 야구하는 낙으로 야구 살고 있습니다. 이루수죠, 이루수. 네. 감독 겸. 감독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한다는 뜻이죠, 아닌가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건 아닌데, 예.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부러워요. 그럼 왜 부러우시죠? 주말에 야구를 하려면, 네, 가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와이프가 야구하는 건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게 크게 뭐라고 안 하고요. 보통 새벽 6시에 경기가 요새는 있었어요. 네. 그러면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제 구장이 파주에 있거든요. 네. 4시에 일어나서 가니까 갔다가 밥 먹고 오면 한 10시 정도 뭐 늦어도 10시 정도에 오니까, 네, 이제 늦게 일어날 그 시간이라서 아주 막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는 혼자 스스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부럽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주식시장 정리 좀 해주세요. 오늘은 주가가 좀 내렸네요.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유가 관련된 이제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뉴스가 있었고, 여기다가 미국 증시는 안 열렸어요. 성금요일. 그래서 이제 부활절 전이라서 미국도 안 열리고 유럽도 안 열리다 보니까 뭐 유가, 달러, 채권 다 공백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오늘 좀 발현이 된 것이 아닌가. 오늘 이제 미 증시 선물이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1% 중반대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이 안 열린 공백이 아시아권의 좀 전반적인 약세로 오늘 뭐 일본은 2%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중국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하락을 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1.8% 하락을 해서 1825포인트. 오늘 시가지수 대비해서는 계속 좀 밀리는 양상이었고, 뒤로 갈수록, 오후로 갈수록 좀 밀렸고요. 코스닥은 14포인트 하락해서 600선이 깨졌습니다. 59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시작한 지수는 609포인트에 시작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뭐 수급은 최근에 외국인이 좀 덜 팔았다 싶었는데 외국인이 다시 또 매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이제 기관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얼마나 팔았어요, 외국인이? 외국인은 2,900억 팔았고요. 기관은 4,500억 순 매도를 하면서, 네, 개인만 이제 7,500억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네, 최근엔 뭐 개인 매수세가 조금 감소한다 싶었는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밀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개인만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930억 매도했고 기관은 1100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하는 건 뭐라고 추측되고 있어요? 외국계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만큼.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3월에 외국계 투자자 동향이 나왔거든요. 네.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그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네. 3월에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순경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나왔고요. 3월에 외국인은 주식을 13조 5천억 원 팔았습니다. 네. 채권은 반대로 3조 6천억 원 순투자. 네. 그러니까 만기를 제외하고도 신규로 더 돈 갖고 들어와서 채권 샀다는 뜻이고요. 3조 6천억 원. 예.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채권에 대한 투자는 이어간 것 같고요. 주요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 사우디, 말레이시아는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한 5천억 정도 각국당. 뭐 스위스 5,300억, 네, 예, 사우디 5천억, 말레이시아 1,500억.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보유 비중이 높은 외국인들을 다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전체 외국인 중에 한국에 가지고 있는 한국 외국인 투자자는 대부분 미국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42%가 예, 미국계거든요. 미국계가 5조 5천억 원을 팔았고요. 그러니까 보유 비중만큼 판 겁니다. 13조 중에 5조 5천억이면 한 40% 좀 넘는 수준인데 그렇고. 네. 예. 유럽계가 29.6%. 근데 영국이 1조 9천억. 룩셈부르크가 1조 7천억. 합쳐서 한 3조 6천억 정도를 팔았거든요. 그 말은 특정 지역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팔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골고루 팔았다는. 그렇죠. 비중만큼씩. 비중만큼씩. 그러니까 알겠어요. 패시브로 전반적으로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뭐 V자 반등 이런 걸 별로 기대 안 한다는 뜻이네요. 이 친구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렇죠. 아니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돈 필요하든가 계속. 위험 자산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유동성 쇼티지 때문에. 네. 네. 외국인이 그러면 외국인은 얼마나 손실을 봤냐. 네. 그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2월 대비해서 보유 잔고는 76조가 감소했다라고 해요. 13조를 팔았는데 네. 주식이 하락하면서 한 16% 정도 손실을 본 거더라고요. 전체 보유 금액이 581조에서 네. 545조에서 네. 468조로 감소를 했습니다. 한 15% 손해 봤다. 네네네. 최근 그 하락장에서 하락장에 3월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예. 외국인도 사실 별 수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매도하면서 자기네들이 좀 손실을 봤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의 얘기죠, 이게. 네, 3월 얘기입니다. 3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좀 유추해 보면 미국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지금 계속 매도가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3월에 이어서 2월 24일부터 매도한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아마 미국 유럽계 자금이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매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유를 보면 아마 유럽은 이탈리아나 이런 코로나가 막 확진되면서 매도를 했을 거고 3월 중순경부터 미국계 자금이 또 미국의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동참을 했을 거고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승하려면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려면 아마 선행 조건이 그런 것이지 않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는 어떤 뉴스들 좀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거는 주말에 있었던 OPEC 결과 이거는 뭐 낮에 했으면 좀 짧게 하고 넘어가죠. 한번 정리 좀, 네. 좀 해주시죠. 혹시 또 뉴스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이게 규모는 굉장히 큰 건데 우리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었다. 천만 배럴 감산을 한 건데 이것도 5월, 6월에만 하고요. 네. 7월부터는 800만 배럴로 줄어듭니다. 하루에 감산하는 그렇죠. 양이. 네. 예. 그리고 2021년부터는 400만 배럴로 감산하게 됩니다. 일단 많이 감산하고 점점 감산량을 줄인다. 줄인다라고 예. 하고요. 예. 이제 문제가 됐었던 기준점.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감산할 거냐.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네. 2월 말까지는 사우디가 한 700에서 800만 배럴 정도 생산했어요. 왜냐면 예. 자기네 혼자 하루에 감산을 다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적게 한 거죠. 700만에서 800만 배럴 정도면. 네, 네. 생산을 하루에. 예, 사우디가 적게 한 건데. 사우디도 맘 먹으면 1000만 배럴 넘게 캐는데. 그렇죠. 하루에. 지금 1230만 배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그 기준으로 해서 500만 배럴 감산해 봤자 기준이 다르면 알겠어요. 감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준점은 2018년 10월이고요. 네. 사우디와 러시아는 각각 기준점을 1100만 배럴로 동일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1100만 배럴 캐고 있었던 걸로 가정하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가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러시아는 감산을 안 하고 있었고 사우디는 감산을 하고 있었는데 네. 동등한 선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사실은 뒤쪽에서는 그게 중요한 기준이겠어요. 어디서부터 그렇죠. 감산하는지.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매번 이렇게 안 하면 감산 회의 한대라고 하면 그때부터 막 증산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회의장 들어갈 때까지.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금액 자체는 굉장히 커요. 3월 6일 날 감산이 불발된 게 150만 배럴에 동의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1000만 배럴 한다라는 것은 기존 거 감안하고서도 굉장히 큰 건데 시장은 수요가 3000만 배럴 감소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1000만 배럴 갖고 되겠어? 그리고 미국과 뭐 다른 비오펙 국가들이 비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14일과 21일이 중요합니다. 텍사스 철도 위원회가 미국의 생산량을 조정을 하거든요. 네. 이게 1970년대 이후로는 규제를 한 적은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까지 왔으니까 지금 2, 3년 내로 유가가 40불을 회복하지 못하면 2, 3년 내로 미국의 쉐일 기업들이 한 50% 정도 망할 것이다 라고 댈러스 연은에서 네. 조사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철도위원회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이게 중요해졌거든요. 14일과 21일 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뉴스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비싸게 원유를 팔아야 먹고 사는 기업인데 네. 유가가 떨어졌으면 네. 더 많이 캐서
네. 매출이라도 늘려야 먹고 살 텐데. 그렇잖아요. 쉐일 기업은 유가가 올라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유가가 떨어졌으니 더 많이 캐야 그 돈이 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아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생산 원가보다 지금 가격이 낮으니까 네.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인 거죠. 그럼 생산을 줄여야죠. 공급을 줄여야죠. 가격이 올라 이 수요 곡선 이 이렇게 X돼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쉘 기업의 상황을 또 봐야 될 테니까 그 대책이 미국에서 나올 예정이다. 일단은 그럼. 합의는 했는데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미국은 자연 감산을 주장하고 예. 이번에 그럼 미국은 동의 안 했어요? 감산에 대해서 그렇죠. 사우디 러시아만 미국은 참여 안 했습니다. 야, 이러면 감산이 돼요? 미국이 자기는 자연 감산을 주장하고 있죠. 미국 측에서는 저절로 알아서 줄일 거다. 우리는 지금 자연적으로 얼만큼 감산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산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인위적인 감산이 필요하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4월 초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 금액도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수출 액수가 항상 전 세계 경제 지표의 바로미터죠. 선행 지수죠. 한국이 선행 얼마나, 지수의 선행 지표입니다. 예, 한국이 얼마나 수출했는지를 보면 전 세계 경기가 어떤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건데 생각보다 이제 18% 정도 감소했군요. 네. 이게 아침부터 나와서 시장에는 안 좋은 역할을 했는데 수출이 122억 달러였고요. 수입이 146억 달러였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참 보통 이제 무역으로 해서 적자를 잘 안 보는 나라인데 이번에는 꽤 큰 폭의 차이가 났고요. 수출은 18.6%, 수입은 13%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전 품목, 주요 국가별 모두 다 감소를 했거든요. 예. 코로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가 1.5%, 승용차가 7.1% 감소했습니다. 예. 걱정했던 석유 제품은 무려 48%. 이거는 이제 유가 하락의 영향을 좀 받은 거고요. 자동차 부품이 32%. 이게 승용차가 많이 안 줄었다라고 해서 걱정 안 해도 될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 32%나 감소했다라는 것은 이게 뭐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자동차 부품을 미국이나 다른 데 수출을 해서 거기서 네. 그냥 조립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공장 자체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가 1.5% 감소했다라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2분기 실적은 진짜 예상처럼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뭐 이런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어서 오늘 반도체 쪽이 굉장히 오늘 많이 하락을 했고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0%,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20%, 미국은 3.4%뿐이 안 빠졌는데. 일단은 이제 시작한다라는 미국 게 있기 쪽으로의 때문에. 수출이 그렇죠. 예. 3.4%뿐이 감소를 안 했는데 미국은 이제 3월 말부터 시작을 했고 네. 베트남이 25% 감소했거든요. 우리가 수출하는 경로 중에 미국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베트남에서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뭐 지금 뭐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10일부터 20일, 30일 계속 뒤로 갈수록 안 좋겠죠. 그럴 그럼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 록다운, 셧다운 다 해놨으니까 네. 당연히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안 좋게 나오니까 시장은 실망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상했던 알고 있었겠지만 한데. 네. 다른 뉴스들 한두 개만 좀 전해주시죠. 뭐 오늘 좋았었던 거 한번 좋은 얘기도 네. 있었어요. 네. 중국의 OTT 업체 유쿠라는 업체에서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가 복원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2016년도 사드 보복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었는데 한국 드라마 그 전까지 막 엄청 인기가 있었고 수요도 많았고 했었는데 뭐 중국은 완전히 막아버렸죠. 그런데 네.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가 복원됐다라는 소식에 이건 중국 정부가 이제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다 올린 겁니까?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 5월 달에는요 소비심리 부양을 위해서 한국과 언택트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건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필요가 있으니까 중국도 부양이 필요하니까 그럼요. 한국 콘텐츠가 필요할 뭐 수도 있겠다. 뭐 중국은 집에 뭐 틀어박혀서 뭐 하겠습니까? 걔들도 인터넷 보고 드라마 보고 할 텐데 OTT 보고 그분들도 아, 네. 중국인들도 요즘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좌우가 갈려요. 그런가요? 그분들도 일단 다 높여주는 걸로. 네, 그분들도 양쪽 다 미국 중국 다. 우리도 지금 뭐 집에서 게임만 하고 드라마만 네. 보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들도 니즈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어요. 뭐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길은 열리고 있다라는 쪽에 뭐 콘텐츠 관련된 업종들은 이것만큼 좋은 뉴스는 없죠. 네. 램데시비르? 네네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던 쪽에서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까 혹시? 아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이게 오늘 미국장 열려봐야 알겠지만 길리어드 주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효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53명 중증 환자 그러니까 뭐 호흡기를 쓴다든지 혼자 호흡을 못한다든지 이런 중증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그 임상을 했는데 완치가 25명이 나왔어요. 예. 47%.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개선이 뭐 개선됐다 상태가 호전됐다는 환자가 68%였는데 사망이 7명으로 13%나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보니까 네. 임상 시험을 제대로 못했네요. 이건 대조군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조군이 지금 없 한쪽은 램데시비를 먹이고 네네. 한쪽은 그냥 설탕물 먹이고 맞습니다. 해서 양쪽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막 쓰러져가는 분한테 어떻게 대조 실험을 하겠어요? 그렇죠. 급한 상황이니까. 그러니 네. 이게 나쁜 결과인지 좋은 결과인지도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확인하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네. 일단 이상 반응이 60%나 나왔다라고 해요. 32명한테 하니까 뭐 간독성 이게 뭐 약이 독해서 그런지 뭐 간에 약간 문제가 생기고 설사, 발진, 신장 손상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하다가 한 4명 정도는 임상을 중단했다라고 하거든요. 뭐 이상 반응이 60%나 나왔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예. 치료제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YTD로 오늘 연율로 지금 한 1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박살이 났는데? 아 셀트리온이요? 아니요 길리어드. 길리어드가 랜드시비를 만든다라고 연초 대비 주가가 네 13%나 예. 지금 미국은 아주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인데. 얘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셀트리온도 올 초까지는 엄청 안 좋았는데 우리가 만들 거예요 라는 뭐 이야기를 만든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뭐 18%나 올해 상승을 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도 기대감들이 있다 그렇죠 초강세를 보이고 바이오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업종의 흐름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네. 것들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도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진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